찬바람과 함께 시작된 화재의 계절. 사람 있다고? 거기다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건 사고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칼라막을 준비 하나낀 거예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투, 그 숨막히는 24시간을 따라가 본다. 경기도의 포천 소방서. 16시 38분 화재 출동. 출동대는 구조공작 가산펌프, 국내 입범 가산펌프, 보호탱크 생활안전 국내 입범. 인근 전 소방차에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달리는 소방차 안에서 방화복을 챙겨 입는다. 그 내부 거기 세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긴장이 엄청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도착하면은 이제 걸어서 진입해야 돼가지고 체력 소모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천 소방서 구조 2팀의 최진상 소방사. 길이 좁아 큰 소방차는 진입 불가. 결국 무거운 장비를 둘러매고 한참을 걸어 현장으로 향한다. 가까이서 보니 연기의 기세가 더 대단하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때 건물에서 구해낸 한 사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긴장하시고. 연기를 들이마셔 호흡이 곤란한 상태. 그 사파레 단순 연기 흡입 관계자 1명 그 급사 발생했어요. 아, 분내 급사가 지금 응급 처치 중이에요. 가을을 지나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다시 화재가 늘어나고 있다. 화재 소식에 놀라 뛰어나온 마을 주민들. 옆에서 봉구 신고를 했지, 연기 올라오는 거. 아이고, 명찰 같은 거. 명찰 같은 거 만드는 공장이에요? 네. 여기 위험은 있어요? 집 이쪽에 신나 있어. 신나 있어, 오른쪽에. 네, 이쪽에. 선생님, 이쪽에 신나 한 동네. 아, 구조대 21실에서 그 건물 내부 너비에서 지금 연속자가 많이 되니까 내부 검사하고. 우현물을 찾아 구조대가 우현 속으로 들어간다. 우현을 막기 위해 우현을 감수한다. 잔해들을 하나하나 뒤지며 우현물을 찾는다. 이런 위험물들 때문에 공장 화재는 더 무섭고 위협적이다. 안에 열기가 세서 불길이나 멀쩡한 부분 가스통이 내려오는데 불이 붙으면 이 직원들이 다칠 수가 있거나 아니면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꺼낸 겁니다. 그 사이 얼추 불길이 잡혔다. 최진상 대원이 열 화상 카메라로 잔해 속 작은 불씨를 찾는다.
판단에 불을 쐬고 몰아가지고 지금 쏟아내갖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불씨까지 완벽 진화하고 이로써 화재 진압이 끝이 났다. 문화관 다 끝났어요? 네. 하나 둘, 터치하자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한 곱이 넘겼다. 이 화재가 좀 빨리 진압이 돼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옆에 이제 가정집도 있어가지고 확대 됐으면 좀 더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적한 풍경의 포천. 하지만 이곳엔 크고 작은 공장들이 많아 화재가 한 번 발생하면 위험한 상황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지역은 넓고 복잡하다. 포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넓은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과 강, 공장 밀집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악사고, 산불, 공장화재, 순환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대처하기 위해 이곳 소방관들은 멀티소방관이 되어야 한다. 가을이면 포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바로 농기계 사고다. 지금 농기계에 손이 끼어있다는 상황인데 요 구조자는 전원을 켠 상태로 농기계를 수리하다 손이 끼인 상태. 스프링에 있어서 함부로 이게 부피가 살짝 막혔어. 기계에 단단히 끼인 손가락. 이 손가락은? 이건 하나 막을 준비. 하나 끼는 거야? 네, 하나 그래도 이게 잠깐만 꼈더라고. 잠깐만요. 먼저 끼인 상태를 자세히 살핀다. 손이 얘까지 끼어 있다고. 얘한테 누른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스프링하고 요 판 사이에 있어. 지금 괜찮으시면 풀어볼게요. 풀어보자. 예. 부품 하나하나를 풀어낸다. 하나 해볼게요. 끼인 사고는 순간의 실수나 방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네, 빠졌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있잖아. 밑에서 잡아주고 위에서 돌리고. 조심하지 마라. 잠깐만, 지금 벌린 먼저 벌린 다음. 됐죠. 네, 톱날했지. 두 개가 요만 뜯어서 유격이 날 것 같더라고. 저쪽 보세요. 식염수 꺼내주세요. 다행히 큰 손상은 없어 보인다. 흔들고 내 손 보세요. 흔들고 이렇게 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선배, 자신감 보세요. 양석대 인게. 먼저 가세요. 그런 작동을 안 할 경우에는 기계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시동을 끄고 전원을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를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기계의 감김과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시 몸에 밀착되는 옷을 입고 장갑 역시 기계에 감길 우려가 있으니 맨손으로 작업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에서 실시한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밤, 또다시 트랙터 사고가 발생했다. 여기 보죠. 아, 옆에서 폈잖아. 이거 전대. 전대 옆으로 쏟아져서
사람이 안에 내부에 닫힌 상태에서 구조대 닫힌 상태에 구조대 현장 기차 닫힌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돌아가는 바퀴. 시동 걸려 있으면 바퀴가 또 돌아가고 이게 엔진이 멈추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시동을 끄는 것이 급선무. 아저씨 저기 아래 키 있잖아요, 키. 아이, 그럼 그냥 저쪽으로 나오세요. 제가 끌 테니까. 오케이. 아이씨 쏟아 위험해. 이거 말려줘라. 야. 일단 이쪽으로 좀 잡으세요. 뒤에서 올려. 일로 나가는 게 낫지 않아? 일로. 칠흑 같은 어둠에 빛까지 더해져 모든 악조건 속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된다. 아저씨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저씨 앉으셔. 아저씨 앉으셔. 안아. 자 이거 여기 차를 여기 밟으시라고. 안아 안아. 다행히 큰 상처 없이 구조된 요 구조자. 길가에 완전히 쓰러진 트랙터.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트랙터나 농기구들 운행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가끔은 생겨요. 뭐 농기 사고라든가 지금 같은 트랙터 사고라든가 그런 일들이 가끔은 생기더라고요. 사고 난 거 다 기억나세요? 아, 차 피하려고. 네, 그러니까 차 피하려고. 원래 다리는 저르세요? 네? 원래 다리는 좀 저세요? 거죠? 예,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 아, 알았어. 이게 기억 묻더라고. 아, 기록이? 아, 진료 기록이? 근데 이거 나쁜 기록이 아니에요. 전복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부딪힌 게 아니라 전복이 돼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아저씨는 안 가도 된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가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혼자 여기 어머니 오셨는데 어머니가 병원 가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가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간대요. 한사코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요구조자. 간신히 설득해서 구급차에 실어보내고서야 오늘의 작업이 끝이 났다.